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장 PD께서 또 잘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잊어먹어갖고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공론장이고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여론입니다. 기존 언론에서 우리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 채팅방의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보시고 그러면서 공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은 물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엉망이 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함께 그것이 공론화시키고 또 만들어 나가고 여론화되고 바로 그것이 민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를 확실하게 아주 본질적인 주제를 잡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압사에 책임져야 될 팔족은 누구인가 그 8명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구본기의 생활경제, 구본기 소장이 나와서 이 8명의 책임질 사람들, 권력자들이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코멘트 뉴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경 박사 아주 새로운 진보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연구자죠. 이재경 박사께서 잠시 뒤에 출연하셔갖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오세훈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이 어떤 것인지 박희영 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어제 그 상임위에 나와서 얘기하던데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책임을 피해가고 모면해 나가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경 박사께서 과연 이 검찰공화국의 실체,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은 무엇을 뜻하는지, 검찰공화국에서 국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처음 선보이는 순서죠. 정치 파이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파이터. 우리 남영희 부원장.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실에 인력 빼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집중 공격을 기존 언론에서 받았는데요. 남영희 부원장과 민주당의 서영주 부대변인이 나와서 정치 파이터로서 첫해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책임이 있는지 왜 퇴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파이터답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자, 코멘트 뉴스 몇 가지 짚고 우리 이재경 박사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씩 웃는 장면도 어제 상임위에 나왔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렇게 비호해주고 보호해주는지 집안일 때문에 의령이 내려갔는데요. 군 축제에 참가한다 그래놓고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고 군수만 잠깐 10분 만난 게 어제 용희영 의원에 의해서 폭로됐습니다. 집안일 챙기러 갔다라는 거죠. 그 29일 날 네? 부구청장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마음의 책임감. 책임감도 마음의 책임감과 현실적 책임감이 다릅니까? 이분은 참 그 언어가 축제를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좀 배우신 분 같은데 아주 그 언어의 유희가 대단합니다. 자, 또 네 대통령실 문제가 자꾸만 나오는데요. 이 용산경찰교통과에 있는 분들 초과 근무가 1만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올 2, 3분기 용산서 교통과의 초과 근무 시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 48시간이 늘었다고 그래요. 교통과 경찰 한 명당 3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예? 옮겨서 계속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청와대 누가 들어가자 그러지 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국민들 다 알고 있죠.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찰 인력이 집중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압사 문제, 이 용산 대통령실 경찰서, 용산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 과로하고 인원도 못 빼고 그래서 생긴 일 아닙니까? 이거 피할 생각입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 경찰 니네들이 책임이야. 이상 행안부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 책임이 없어. 경찰 측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태원 참사 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최자가 없는 집회다, 제도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더니 대통령이 직접 이제는 아니다. 이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말 나올 수 있나? 누가 자기가 얘기했는데, 예? 스스로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청장 면전에서 왜 4시간 쳐다만 봤냐? 손가락으로 책상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연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최측근이죠. 고등학교 후배 끼고 돌면서요. 꼬리 자르게 한다. 이건 누구 눈에도 보이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인데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그 녹취 무슨 말을 했는가를 다 공개했습니다. 아니, 비공개인데 왜 그 공개합니까? 아예 공개하지 그랬어요. 참 기술이 놀랍습니다. 마치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국민을 위해서 분노한 것처럼 또 만들어냅니다. 비공개 회의라는 이름으로. 아, 진작 좀 하시죠. 예. 자, 촛불 집회가 열리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유족들이 도대체 분노를 넘어서 하늘에 대고 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들에게, 아, 잘 됐죠. 아주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경찰들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자, 한동훈 장관, 마약 범죄,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다.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죠. 어제 상임위에서요. 근데 마약 범죄 단속 때문이 아니다. 또 국회에서 소리를 높여서. 이 사람은 뭘 부정할 때, 간 부정을 할 때 소리를 높입니다. 국회에 와서. 아, 작년에 법무부에 가서 얘기하죠. 대검에서 얘기하죠. 왜 국회 와서 그래요? 이것이 정치적 장사 속을 치우거나 허무 맹랑한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이다. 지난번 그 청담동 고급바 사건을 폭로했을 때 김은근 의원이 걸자 그러더니 이제는 허무 맹랑하다. 장사 속이다.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경찰이 출동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자, 검찰이 마약 범죄 대응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국회 얘기에 대해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 대응한 거 아니냐? 어제 행안위의 이성만 의원도 이 문제를 구체적 근거를 갖고 꼬집었는데요. 이들은 다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건가냐 하면요, 이 청담동의 고급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새벽까지 이 술자리 파티에 참석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김미금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제보자인 A씨, 그 첼로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라고 하죠. 이분이 녹취록을 더탐사 측에 제공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동훈 장관은 자기의 장관직을 걸겠다. 그리고 민형사상으로 처벌을 소송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얘기했죠. 제보자 A씨가. 이것은 다 공개하겠다. 하나하나 공개하겠다. 동영상이 없는 줄 아느냐. 녹취록이 없는 줄 아느냐. 사진이 없는 줄 아느냐. 대통령 인정해라. 이렇게 이 제보자 A씨가 자기의 트윗에 올렸는데요.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 김현장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한동훈의 직무 관련성이 만약 입증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김앤장 변호사들과 같이 했다는 것은 최근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검사로 또 판사로 발령나지 않습니까? 임명되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졌다. 이런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것이 공개되고 이 증거와 증언이 확실하게 입증된다 그러면은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거는 것이 사실로 됩니다. 자, 고액의 술값은 과연 누가 지불했는지 밝혀져야 되고요. 이 제보자 A씨가 트윗에 올렸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만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공개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싸움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했던 1억 소송 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1억에 대한 손배소 소송을 했느냐. 이것은 7시간 45분 녹취록이 다 공개되지 않았죠. 뭐 다른 게 있나.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계속 얘기했죠. 이 녹음 파일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금지한 그러나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확실하게 이행했다. 사생활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고 재판부 측에, 법원 측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7시간 45분 이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이러한 식의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측에서 7시간 45분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튼다고 하면은 제출하겠다. 지금 이런 정도로 밀고 당기기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6일 날 재판이 속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건 뭐냐.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에게 1억 원의 손배소 소송을 한 목적은 다른 게 있는 줄 우려되는 거죠. 자기는 알고 있을 텐데 일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사생활 부분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아마 서울의 소리 측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 제출을 죄송합니다. 요구했다.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에서 김건희 1억 소송을 한 진짜 목적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취재한 이 청담동의 고급바 술자리 문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